수능특강 10강 8번 들어가자.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뭐 핵심적인 내용이 벌써 첫 번째 문장에 딱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읽고 얘기할까? Mummification. 고대 이집트의 미라화는 발달되었습니다. 뭐에 반응하여? 어떤 점진적인 변화에 반응하여. 자,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냐? 그 고인의 어떤 선호하는 매장 방식. 그러니까 매장의 선호 방식. 에 있어서의 변화. 그러니까 고인들이 선호했던 그러한 매장 방식의 변화에 반응해서 발달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어떤 그 발달 과정이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밝히는 글이야. 그래서 그 변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놨고 그런 와중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들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놨다. 그리고 however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장 넣기 정도 대비를 잘하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미라화가 발달되어 왔는지 한번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The artificial preservation. 그 사체들의 인공적인 보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사체들의 인공적인 보존은 was practiced, 실행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언제? 대략, 기원전 2686년부터 언제까지? Christian era, 그 기독교력, 그러니까 바로 서기지, 서기. 서기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실행되어져 왔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기원전 268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얘기야. 인공적, 이거는 뭐 당연히 인공적인 보존이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mummification, 바로 미라화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그 가장 초기에 이집트인들은 매장되었습니다. 어디에? 아, 모래에. 아, 처음부터 이렇게 미라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래에 매장되었다는 거야. 전형적으로 어떤 자세로? 전형적으로 in the fetal position, 바로 태아 자세. 아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러한 자세로서.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그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지. 근데 그 구멍은 would need to be the. 그렇지. 파헤쳐질 필요가 있는 그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태아 자세인 가운데. 그러니까 태아 자세로 이렇게 모래에 묻혔대. 자, 그리고 이렇게 모래에 묻혔을 때 그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왜 사막이니까 사막, 그 건조한 기후가 would dehydrate, 그 시체의 수분을 제거하곤 했습니다. 워낙 뜨겁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 속에 묻히면 이 시체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나 봐. 그리고 그 시체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 어떤 신체적인 어떤 외관이 would be altered, 변경되곤 했습니다. 아이, 변경 안 됐겠지. 이제 수분이 딱 빠져나갔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preserved, 아니면 뭐 retained, 유지되었다, 보유되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지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와 같은 외관, 시체의 실제와 같은 외관은 may have supported, 그 사후 세계의 믿음을 뒷받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시체들이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왜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아마 생겨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후 세계를 이제 뒷받침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집트의 매장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매장 관행이 이제 처음에 모래에서 이제 좀 변하나 봐. 그래서 그 burial practices, 그 매장 관행이 더 종교의 짐에 따라, 자, 뭐와 더불어 그 정교한 무덤과 어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념비의 건설과 더불어 더 정교의 짐에 따라 그 죽은 고인들의 사체들은 were no longer, 그렇지, 더 이상 묻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그 사막 모래에. 왜 이제 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굳이 사막에다가 그렇게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as belief,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재탄생, 바로 환생에 대한 믿음이 was fundamental,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매장 관행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사막에 묻으면서 이 사체의 그 형체가 유지되는 것 때문에 아까 뭐가 생겨났다고 했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아마 이런 것들이 뒷받침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잖아.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미라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그 사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에 있어서? 그 여행, 지하세계로의 여행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오시리스에 의해 심판받을, 이 오시리스는 지하의 신이지, 그 오시리스에 의해 심판받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사체를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화가 발달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라화가 결국 그 이집트의 매장 문화에서 발달되어져 왔다. 그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로 아주 추천하고 싶은 글은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한 글이니까. 야, 어떻게 이제 이집트에서 미라화가 이렇게 발달되었냐,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뭐였지? 처음 나온 얘기가 이 옛날부터 시작했대. BC 2686년부터. 근데 가장 초기 형태는 어디였대? 모래에 묻혔대. 근데 모래 속에 이렇게 묻히면 또 묻힐 때 이제 그 구멍 크기를 좀 절약하려고 줄이려고 이제 태아 상태로 이렇게 묻혀 있었나 봐. 그런데 그 사막에 묻히다 보니까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그 사체를 아예 수분을 없애버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체의 외관이 보존되고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죽고 나서도 사체가 보존되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났어?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매장 관행도 이제 정교해졌다는 거지. 정교한 무덤과 어떤 기념비의 건축과 더불어서.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뭐 길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다가 묻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더 이상 이제 묻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묻힐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러나 왜? 이미 생겨났던 그러한 사후세계의 믿음,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미라가 이제 발달됐다는 거지. 왜? 그 사체를 보호하려고. 왜 보호하려고 했겠니? 이 사후세계의 믿음 아니겠니? 그게 바로 이거잖아. 지하세계로의 여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하에 있는 바로 저승신에 의해 판단받을, 그 심판받을 그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고, 혹시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그 시체의 실제와 같은 외관이 사후세계를 뒷받침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 괜찮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however 이후에 이 부분도 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 빈칸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위에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 문제라기보다는 순서는 너무나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 넣기 문제에 있어서는 however 이 정도만 준비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혹시 뭐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빈칸 문제를 뚫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뭐 그렇게 뚫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뭐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